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전격 사퇴했습니다. 임명된 지 불과 열흘 만인데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건강 등의 사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? 네,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송찬욱 기자, 사퇴 이유가 정말 건강 때문입니까? 네,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얘기를 종합해보면 건강 때문이 아니라 메시지 혼선의 영향으로 보입니다. 이동훈 전 대변인은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은 곧바로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뒤집은 바 있습니다. 이날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대변인을 만나 국민 앞에 더 겸허하게 잘하자고 격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 이 전 대변인은 다음 날인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. 윤 전 총장의 언론 대응은 그동안 SNS 등을 담당해온 이상록 대변인이 당분간 맡게 됐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인데요. 윤 전 총장 등 당박 주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4선 이상 중진급 의원에게 직책을 맡길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말고 국민의힘에서 잠재 대선주자로 주목하는 인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잖아요. 오늘 공개 행보를 한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육회한반란 이사장이 지금 서울 명동 성당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김 이사장 측은 정치 행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인데요. 당외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오는 27일쯤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이고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죠.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강연 활동에 집중했던 김 이사장이 공개 봉사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선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